기억 못해서 다 담아놔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한 봉 다 넣나? 반만 해도 될 거야. 아니, 조금 낸 거. 3분의 1. 낸니까? 그거 이따 하나 더 사올까? 그건 알아서. 양파를 오늘 다 심어들어. 양파를? 이거 보고. 양파 심어보고. 큰 나라? 응. 큰 나라? 소독제. 큰 나라? 소독제라고? 응. 어독성, 소독제. 어독성 1급이래. 농약이지. 살균제. 응. 살균제네. 농약이라고 써 있네. 농약은 농약. 농약이네. 응. 그러면 얘를, 이거를 얘를, 풀었다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여기다 물을 보야 돼. 물을. 아니야, 물 보야 돼. 축축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알았어. 3분의 2? 응. 어, 잘 붙겠다. 다 안 해도 되겠는데? 그냥 반만 해도 되겠는데? 맞네? 응? 많잖아, 그치? 3분의 2 했어. 하도 이따가 네. 부족하면 풀어졌어. 하면서 양파 아니, 풀어졌다고? 어. 빠지지만 않은 거지. 이러면 되지 않을까? 우와, 새까매. 야, 야, 새까맣게 붙었는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치? 응. 딱 됐어. 이대로 심으면 되겠다. 그대로 하면 된다고. 어. 이대로 그냥. 심어봐야겠다. 막대기를 이렇게 한다면? 쑥. 막대기가 필요해? 아니, 일단 가볼까? 한번 테스트. 엄지로 하니까 푹 들어갔네. 그래? 응. 엄지가 잘 들어가. 땅이 좋아갔겠지? 여기는. 엄지로 파봐. 되게 잘 파져. 네? 속당이 딱딱하면 이게 답이 없네. 근데 엄지로 파도. 어, 돌이 있어. 아씨. 이거 돌 어떻게 할게요? 내가 너무 깊이 심나? 깊이 심고 흙을 덮지 먹으라. 저기, 세탁소는 참 물 주는 것이래. 무슨, 물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물을 안 준다고. 아, 그렇지? 때마다. 야, 아까워서. 근데 이제 심는 거에 미쳐갖고 잔뜩 해놓고 이제 수확하게 되면 해결했어. 그래도 마늘은 쑥쑥 뽑는다며. 몰라. 아, 그러고 보니까, 마늘 수확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완전 땡초짜라. 맨날 저지, 저질러만 했고, 수습이 안 돼. 야, 내가 다 수습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수습. 아휴, 속당이 딱딱해. 딱딱하네. 배추를 진짜 땅에다 좀 묻어봐야 되나? 나는 묻어보자, 올해는. 퍼돌리지 말고. 안 줄 거야. 안 퍼돌릴 거야. 잊었어. 잊지 않았어.
너도 삐졌지? 응. 그냥 좀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지. 왜 이상하게 됐는지 계속 궁금해. 사고방식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지 않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 생각에.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어, 여기 안 들어간다. 아니, 지금 퍼들릴 것도 없어. 저기, 팀장님한테. 아, 그거야 되잖아. 귀영이도. 귀영이도 가져가야 돼. 너 배추 심는 거부터 네가 속도가 붙었어. 그래? 어, 배추 심을 때부터 내가 빨라졌어. 군뱅이가 빨라졌어. 군뱅이가 빠른 군뱅이가 됐어. 어, 빠른 군뱅이. 아, 여기는 여긴 철풍도 꽂아야 되겠네. 철핀을 더 꽂아야 되지. 나 여기 안 한 거 같지? 응. 했나? 몰라. 한 거 같아. 나 마늘 심는 건 되게 쉽다. 응. 마늘 농사 해볼만 한데? 밥 만드는데 개고생을 해서 그러지. 이것도 양이 많아지면 힘들어. 조금씩 해야지. 이상한 거. 조금씩 안 고프잖아. 안 팔면 되지. 에이씨, 팔아야지. 난 돈이 좋다니까. 나는 자기랑 있는 게 좋아. 나는 돈이 좋아. 난 돈이 좋아. 돈을 주세요, 돈을. 어, 얜 뭐야? 볼인가 보다. 볼은 아닌데, 크게. 크게 뭉쳐 있었어. 아씨, 네가 말 시켜서 까먹었잖아. 어딘지. 오케이, 충기가 없어서 되겠어? 야, 나이 들으면 어쩔 수 없어. 흰머리 나면 까먹어. 이걸로 덮어놔야 되겠어? 어디까지 했다. 휴식을 해야 되겠어. 일주일이면 나온다며. 아, 그렇게 빨리 나온대? 응. 거짓말 일주일 했잖아. 그거. 언니? 응. 그게 마늘 맞대? 응. 빨리 나오는구나. 아니, 날이 따뜻해서. 응, 금방 나올 것 같아. 물 한 번 주면 쑥 나올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여기는 물에 목숨 걸고, 저기는 물 절대 주지 말라 그러고. 뭐가 정답이야? 야, 나는 배추 잘 자라고 있고. 저걸로 광합성 돼가지고, 이제 넓은 잎이, 큰 잎이, 광합성 작용해가지고, 이제 좋은 건데. 맛이 없다, 자라. 아이씨. 이제 땅땅해지지. 맛있는 건 당연히 조그만 게 맛은 있지. 근데 그렇게까지, 저거는 아니지. 아유, 각자의 취향대로 삽시다. 아, 아까 어디 핀 더 꽂아야 된다 그랬는데. 응, 더 땡겨야 돼? 여기가 없어. 여기를 땡겨야 돼. 여기가 옆구리야. 여기만. 아, 여기 부분만. 잠깐만. 어. 어, 그 정도는 돼야지. 됐어? 여기 심지, 어.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이거 어차피 다 월동하는 애들이잖아. 양파도 그럼 월동을 하는 건가? 양파? 그런가 보지? 그러니까 같이 심으라 그러지. 양파하고 자리 남으면 집에 있는 거기 양파... 꽂아 생겨서 핀이 있어. 잠깐만. 됐다 나더라. 양파가 월동을 한다고? 물어봐야겠다. 저도 양파 농사를 안 해봐가지고. 아니 근데 다 같이 심으라 하니까 언니도 그때부터 양파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마늘도 종자를 잘 골라야 된다 그랬는데. 응? 유튜브에서 어느 놈이 종자가 큰알을 잘 골라야 된다. 저기 그 충청도 가면 길 옆에 거기 이제 공판장이 있대. 그래서 거기서는 양파 모종 씨 마늘 씨 마늘을 팔더라고. 아, 그 관리하는 건 진짜 힘들어. 힘드냐? 올해는 화분갈이도 못했네. 화분도 한번 갈아야 되는데. 애들이 여름만 지나면 쑥쑥 커서 화분이 터질 것 같아. 가운데 땅이 하나도 안 읽어졌네. 그니까 약하겠다니까. 여기가 안 돼. 할 때 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만 한 번만 해도 어디냐. 안 그랬으면 자기 혼자 끝 빠지겠어요. 그나마 지환이가 해줄게 어디. 아직 못 심고 있지. 아직도 땅 파고 있겠지. 에이, 기계 사야 돼, 그러면서 또. 관리기 검색해보고 있겠지. 안 된다며, 자기가. 에휴. 어우, 딱딱해. 말 안 팠으니.
아, 여기 유난히 심하네. 이거 막 흙을 내가 끌어올려서 만들어서 그래. 끝에는 여기는 특히나 또 안 했어요. 원래 마지막이 제일 안 돼. 관리지 않네. 지쳐가고. 그래도 이렇게 일자로 깨끗하게 해놓은 것만 해도. 아, 이제 끝머리 왔다. 야, 이거 끝까지 가겠는데? 어? 구멍이 왜 안 맞지? 좀 남을 거야. 남아야 정상인데. 남지? 아, 당숙이 너무 딱딱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정말.